안녕하세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기춘 주임입니다. 뭔가를 만드는 즐거움은 나라에서 허락한 마약 같습니다. 내 손끝에서 탄생하는 이 부드러운 표면, 나도 점점 목수의 길에 가까워져가고. 어? 실수예요. 날리는 톱밥에 잡념도 함께 실어보냅니다. 내가 나무고 나무가 나인 무라이체의 경지. 스트레스가 풀리네요. 오늘도 목공의 매력에 빠져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제 채통 예. 그, 잘 말랐어요?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. 잘 말랐네. 잘 말랐네. 네. 두 번 치르도. 자세도 잘 붙이셨고. 다행이네요. 잘 말랐어, 다행이다. 이후 채통을 만들 때 흘렸던 땀이 생각납니다. 하지만 목공의 4년차 잠바에게 이 정도는 쉽지 않습니다. 재단은 사장님이 해주셨습니다. 무서워. 손 다칠까봐. 나머지는 정말 제가 다 했습니다. 우체통은 왜 다 빨갈까 의문을 품으며 색도 칠했습니다. 다른 나라에선 다양한 색상으로 칠하던데 신용진 씨라면 해결해 주실 겁니다. 헛소리 하지마 임마. 다 필요 없습니다. 좋아하는 색상으로 칠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도마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모양. 별로. 와이프는 고양이를 정말 싫어해서 안 되고. 이건 어떠세요? 코끼리 모양. 코끼리는 다산의 상징인데. 아직 결혼 안 해서. 아직 결혼 안 해서. 네, 그러면 조금 무난하면서 요 디자인이거든요. 여기는 요런 모양. 이게 제일 무난해요. 네. 요거 보고 참고해서. 이젠 머릿속 도마의 모습을 나무에 그려내야 합니다. 이 순간 색연필은 도마와 나의 연결 고리 워. 노래를 부르고 나니 빗그림이 완성됐습니다. 오, 이거 완전 이게 사랑받겠는데. 오케이. 예, 그렇게 하면 될게요. 우선은 이 디자인이 중요해요. 내가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게 제일 마음에 드는지 그 디자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. 도마 많이 만들어 보신 것 같아요.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. 네. 수업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꽝손도 있고요. 아, 소질이 좀 있으신 분도 있고. 근데 이제 여기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밥 먹고 살기 좀 안 어렵겠나. 사장님,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저는 새로운 공방을 찾아 떠나겠습니다. 하지만 오늘 만들던 도마는 마무리해야겠네요. 절단되는 모습이 사장님과 저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. 도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은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줍니다. 는 무슨, 저희 공방엔 에어컨이 없습니다. 떠나갈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네요. 그려놓은 밑그림에 맞춰 측면을 샌딩해 줍니다. 샌딩 작업은 미세한 톱밥들이 많이 발생합니다. 으치! 호두나무 향 톱밥 미스트를 체험하고 싶다면 마스크를 벗고 작업하면 됩니다. 으치! 으치! 여기 좀 더 해야 되나? 조금 더 땄어야 되는데 안에 있는 흠이라서 이걸 발견을 못했네. 저는 이거 자연스러운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아요? 이게 뭐 도마, 네. 이 도마의 특성이라고 보면 되죠. 직업으로 하면 밥 먹고 살기 좀 안 어렵겠나. 편리한 보관을 위해 뚫어주는 이 구멍은 마늘을 넣고 빨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중에 해봐야지. 자빠졌네. 날카로운 곡선 부분은 칼 대신 쓸 게 아니라면 꼭 다듬어 줘야 됩니다. 가장 힘든 작업이 남았습니다. 아, 네, 끝났습니다. 아, 하얗게 불태운 것 같습니다.
이제 인두로 제 이름을 새길 차례입니다. 조금만 삐끗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이 순간의 스릴을 즐깁니다. 오, 됐다. 와, 만족스럽습니다. 와이프가 될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. 미영아, 도마 샌딩하고 있는 오빠야. 지금은 도마를 선물하지만 나중에는 꼭 화장대 꼭 만들어줄게. 사랑해. 아이고, 부끄러워. 마지막 작업은 나무 오일 바르기입니다. 오일을 꼼꼼히 여러 번 발라주면 도마의 방어력과 고급스러움이 증가합니다. 지구에서 하나뿐인 아름다운 도마의 자태, 여자친구가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자친구분한테 주시고 좋은 뜨거운 방 선물 받으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뜨거운 방 선물 받겠다. 직구준 사장님, 축의금은 두둑히 받겠습니다. 너를 위해서 만들어 왔어. 아, 이거를 또 만들었어? 도마 여기도 있고. 응. 밑에도 있잖아. 밑에도 있어? 아, 그래? 도마 마음에 드세요? 네. 영혼이 없는데? 어?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 왔는데 팔 빠지는 줄 알았다. 재료비도 많이 드는데. 처음에 화장대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저 꼬셨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만들어졌어요. 활력소죠, 활력소. 즐기기 위해 하는 일이라는 뜻이잖아요. 뭐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뭐 즐거움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에 대한 삶의 뭐 풍족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